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형 미니 온풍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한겨울에도 온풍기만 있으면 각종 채소를 온실에서 길러 먹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열풍기가 아닌 아주 저렴하면서도 실내 어디서나 쓸수 있는 그런 온풍기입니다. 자, 온풍기를 이용해서 지금 안에서 기르고 있는 것은 고추, 한겨울에도 이렇게 고추를 길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들이 12월인데 아직도 싱싱하게 지금 많이 달려있죠. 고추들이. 자, 이렇게 고추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먼저 미니 파워 온풍기. 아, 인터넷상으로는 약한 9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요. 지역에서 제가 농자재 가봤더니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에 정도. 인터넷상으로는 약한 9만 원 정도대 구입할 수 있고요. 지역에 있는 뭐 농자재 상회나 이런 데 가면 약한 11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것은 같은 또 열풍기인데요. 요거는 한 1, 2만 원 정도에 좀더 비싸고. 자, 이 제품은 한일 열풍기입니다. 한일 220V 열풍기. 어디 가나 코드를 꽂아서 쓸수 있고요. 실내에서 사용하면 되고, 코일이 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코일에 열을 가해서 산소를 태우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에서 쓰기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잘쓸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기에 알맞은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은 약 5평.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면적이 지금 한 5평 정도 면적입니다. 이 열풍기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5개. 저는 2개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터널형으로 쓸때 쓰고 있고요. 자, 이것은 지금 이쪽 5평. 2개 다 5평 정도를 난방할 수 있습니다. 자, 거실이나 이런 곳에 뭐 여러 가지 화초들, 저희도 뭐 선인장이라든지 몬스테라, 그 다음에 난초 같은 것들을 거실에 두었는데 거실이 너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거실에는 한두 개 필요한 것만 놓고 이렇게 겨울을 보낼 때는 이게 비닐하우스 아니거든요. 자, 비닐하우스 안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220V 열풍기와 그 다음에 하이룸 열풍기 두개 다, 하이룸 전기 온풍기. 자, 왼쪽 것이 한 2, 3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코일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두 가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온도 감지 센서가 있어서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실내를 난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보면 스위치가 있죠. 바닥에 눌려져 있을 때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다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스위치가 꺼지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이룸 거는 그 안전장치는 없고요. 하늘 것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하이룸 것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에 놓고 설치를 해야 되고 요것은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서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자, 전원을 키면 지금 여기에 실내 온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여긴 실내 온도고요. 제가 설정하는 온도를 올리고 싶으면 올림 버튼, 내리고 싶으면 내림 버튼. 저는 보통 약한 8도에서 10도 정도를 온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 지금 실내 온도가 14도니까 한 16도나 17도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쓰는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을 갖다 대도 될 정도의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손을 가까이 갖다 대도 될 정도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이제 온도가 14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실내가 넓기 때문에 14도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온도를 다시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12도 정도, 13도로 하니까 자동 멈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키는 것은 아니고, 이 지금 열풍기를 쓸 때는 실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주로 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전구를 사용해서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온실이 이중 온실입니다. 자, 바깥에 비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쪽에 또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다시 예, 여기에 작은 온실을 다시 만들어서 이곳을 다시 씌우니까 예, 3중 온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씌우면 3중 온실이 되겠죠. 예, 3중 온실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충분히 예, 전구 하나만으로도 보온이 됩니다. 지금 전구 하나를 켰을 때 요 지금 5평 이내, 한 제가 서 있는 곳은 한 3평에서 4평 사이쯤 되는데요. 아, 요 3, 4평 정도 되는 공간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전구 하나로 한 2도 정도를 예, 난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이 전구 하나로 이 공간을 난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60와트니까 굉장히 저렴한 난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하로 온도가 떨어질 때는 예, 이 열풍기를 이용해서 지금 이 작은 공간을 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케일, 그 다음에 청겨자, 적겨자, 상추를 기르는 곳인데요. 이곳도 열풍기를 사용해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열풍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기를 수 있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청경채가 잘 자라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열풍기를 이용하지 않고 기르고 있습니다. 자, 열풍기를 기르지 않고 기를 수 있는 제라늄.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부직포와 비닐을 씌우고 안에 열풍기를 온도를 맞춰서 켜놓습니다. 그러면 2평 정도 되는 이곳은 이 열풍기 하나로 충분히 난방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 온실은 이렇게 예, 청경채처럼 난방을 하지 않고 기를 수 있는 채소와 그 다음에 조금 난방을 해가면서 기를 수 있는 채소, 그 다음에 예, 또 이건 역시 잘 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지에서 충분히 온실 노지죠. 온실 아닌데 온실 안에서도 3중 터널을 하지 않은 채소들, 예, 이건 쑥갓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저온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예,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자.